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자, 이번 퀘스트 영상 선생님의 우수한 기출분석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네, 통합과학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교재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하기 전에 쌤이 이 교재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물화생지를 학습을 할 때에는 그 내가 개념을 공부한 그 주제에 맞는 네,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음집이 시중에서 정말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. 뭐 자이스토리도 있고 마더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집들이 있죠. 그런데 잘 보면 통합과학은 이 통합과학을 배우고 나서 이 통합과학의 네, 이 각각의 주제에 연계된 고1, 고2, 고3의 모의고사 문제집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요. 통합과학은 그 주제에 따라서 고3 문제가 그대로 고1에 나올 수도 있고요. 고1 문제만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집을 찾기가 어렵죠.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게 된 게 약간 컨셉이 이거야.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최근 20개년의 고1, 2, 3 모의고사. 네, 이게 컨셉이에요. 그래서 만든 게 우수한 기출분석입니다. 네, 문제의 양이 어떨까요? 정말 많겠죠? 그래서 네,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모든 수능 문제, 그러니까 수능 문제라고 하면 고3 문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1, 고2, 고3을 다시 강조를 할게요. 자, 이 통합과학에 연계되는 모든 모의고사를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문제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양을 한순간에 다 푸는 게 아닙니다. 자, 1년 컨셉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면서 선생님과 함께 네, 수업을, 이 문제집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다시 한번.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범위를 먼저 풀고요. 잘 모르겠다, 이건 해설을 봐도 모르겠다라는 것들은 선생님이 각각 문제마다 해설 강의를 다 찍어 두었습니다. 네, 거기에 인덱스도 다 했습니다. 모르는 문제만 클릭해서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1년을 계획을 해서 이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.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게 개념보다는 문제 편이죠. 문제죠.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아는 아이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요즘은 학교에서 이렇게 탭이나 아이패드를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쌤은 하나하나 손으로 다 쓰세요. 이거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. 그러면 뭐 선생님의 여기 있는 이 교재에 이 뭐 35번이라고 하는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냥 틀린 문제 뭐지? 내가 암기를 안 했네? 어씨, 어떡해. 이런 문제들은 오답노트로 남기지 말고요. 엄선을 합니다. 두 개로. 하나는 계산을 못해서 너무 어려운 고난도라서 틀린 경우. 두 번째, 얘가 좀 더 100점을 받는데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보니까 낚였어. 말장난에 낚였어. 아니면 A가 B보다 크다인데 나 혼자 A보다 B가 크다.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어. 그거 또 틀린다? 해봐. 또 틀려. 그래서 컨셉을 두 개로 나눕니다. 고난도 문제랑 함정 문제랑 그렇게 해서 컨셉을 나누어서 네, 틀린 문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되게 막 거창하게 오답노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. 쌤은 굿노트라고 하는 앱을 쓰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미리 뭐 어려운 문제 하나를 찍어뒀습니다.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틀렸잖아. 그럼 찍어서 넣어. 그리고 내가 푼 흔적들, 다음에는 어떻게 풀 것인지 써놓고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이 문제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스크롤 이렇게 움직이면서
그렇게 오답 노트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쌤이 현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답 노트 하세요 라고 하면 틀린 문제, 옳은 문제 할 것 없이 개념 뒤에 있는 이제 정답 해설이지 해설을 하나하나 쓰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. 내가 몰랐던 문제면 그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만 쓰시고요. 내가 함정에 낚였으면 그 함정에 낚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되겠죠? 그래서 네, 이렇게 오답 노트도 하고 반대한 양을 1년 계획으로 짜서 풀면서 선생님과 함께 네, 동아과 1등급 만점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